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학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앞으로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유무선을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죠. 여기다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꽂아서 LED, 그 다음에 피에조 부저, 조도 센서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동을 했는데 전부 다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되고 그 보드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고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하긴 했는데 이것들이 많이 아쉽죠. 아쉬운 이유는 바로 이게 유무선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들이 들어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선의 없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그 프로젝트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런 아두이노가 단순하게 이렇게 로컬, 혼자 갖고 있는 스탠드 얼론 형태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의 그 조도 센서가 취합하는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웹 서비스에다 올린다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이 아두이노가 인터넷과 연결된다면, 아두이노가 모바일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러한 아두이노의 확장성에 대해서 유무선에서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장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우리 일상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스마트폰이죠. 여기는 iOS가 사용되는 이런 그 아이팟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에는 아주 다양한 앱들이 들어있고요. 이 앱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손쉽게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한다거나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만약에 이런 모바일 장비하고 연결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 안쪽에 이 블루투스 칩이 들어있어서 이 스마트폰하고 무선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루투스 칩은 사실 아두이노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 안에는 아두이노하고 호환되는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 블루투스가 붙어서 스마트폰에서 연결되고 여기서 음악을 듣고 어떤 센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유선과 무선입니다. 유선을 연결할 때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바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이더넷 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의 이더넷 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랜선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쉴드를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여기다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핀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아두이노에서 공부했던 그 핀 배열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핀을 연결해주면 우리가 공부했던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유선 말고 최근에는 유선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동성이나 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연결 니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블루투스인데요. 이 블루투스는 최근에는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는 이 블루노이드라는 제품들도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 이 블루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블루투스 시간에 사실 이런 제품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블루투스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이 와이파이는 이게 이제 노트북에 들어간 와이파이 칩셋인데요. 우리 노트북에 이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무선 인터넷을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와이파이가 실제 아두이노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와이파이 쉴드입니다. 여기와 비슷한 제품의 와이파이가 들어있어서 이거를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적층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죠. 이런 와이파이는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은 아두이노의 그 마이크로 SD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 쉴드를 이용해서 좀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급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지급이는 저전력 통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지급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지급이 쉴드를 이용하면은 역시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지급이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지급이를 구현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이렇게 무슨 유무선 장치를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쉴드 형태로 갖다 꽂거나 또는 이렇게 그칩 시리얼 통신을 하는 칩을 가지고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연결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요게 이제 브레드보드 연결한 블루투스 칩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칩으로 아두이노하고 연결되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양한 센싱하고 액추에이터를 붙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쉴드 또는 다양한 유무선 장비를 연결시키면 아두이노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더넷을 중심으로 하는 유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요 학습 내용은요, 이더넷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더넷 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더넷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유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있다는 뜻이죠. 선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인터넷을 하려면 몇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랜카드, 그다음에 허브, 라우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인데요. 이 공유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더넷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하면은 인터넷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유무선 공유기를 우리는 허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허브 유무선 공유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터넷 서비스에서 경로 탐색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라우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카드, 허브, 라우터가 아주 복잡한 형태로 연결이 된게 바로 인터넷이고요.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는 유선 및 무선이 연결돼서 아주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더넷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이러한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이더넷 케이블 이거 집에서 많이 보셨죠? 이걸 꽂아야 인터넷이 되죠? 이더넷 케이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가는 선이 이렇게 그 트위스터 형태, 그러니까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꼬아놓은 아주 가는 구리선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구리선들이 요 양쪽에 플라스틱에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고요. 이 접목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이더넷 그 홈을 케이블 연결하는 홈을 통해서 플라스틱에 이렇게 낑겨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더넷에다가 이렇게 홈을 갖다가 낑겨 넣으면 이렇게 찰칵하고 꽂아지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이더넷 케이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허브나 이런 공유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연결을 할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된 컴퓨터 또는 이렇게 연결된 인베디드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는 구리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데이터 통신을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에 관련돼서 공부를 할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연결된 겁니다.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연결돼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다가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방의 온도를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서버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런 연결은 실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바다 밑에는 아주 많은 해저 케이블, 해저 광 케이블이 매설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한국이죠. 한국에서 유럽에 사는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요. 영국에 사는 축구 경기, 영국이 여기네요. 여기서 축구 경기를 인터넷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그 영국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을 때는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가까운 그 전화국, 통신사 기지국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거기서 다시 유선을 통해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을 경유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다시 미국 본토를 경유해서 쭉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가서 그 축구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죠. 이광 케이블에서 데이터 통신하는 매체는 빛입니다. 이 빛은 초속 30만 킬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둘레 4만 킬로를 1초에 7 바퀴 반을 돌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멀죠. 한국에서 2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갖고 있는데 이 거리를 빛의 속도로 움직여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게 인프라가 구축이 된 거죠. 이런 인프라는 사실 구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됐던 시점이 1995년도 근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제공되는 시점이 사실 인터넷이라고 한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저 케이블이 아주 많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뭐 우리 LTE라고 불리는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컴퓨터들과 쉽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취합한 정보를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템프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더넷 그 쉴드를 이용해서 취합한 정보를 갖다가 쉽게 서비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이더넷 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넷 쉴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더넷 쉴드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넷 쉴드를 실제로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이더넷 쉴드죠. 그래서 이더넷 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에 이더넷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넷 쉴드는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요핀 부분을 잘 꽂아주면은요, 이더넷 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부터 아두이노에서 이더넷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아두이노에서 이더넷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써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인터넷 서비스하고 연결해서 어떤 가치, 좀더 가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더넷 쉴드는 사용 전력이 5V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표준 인터넷 속도라고 하는 10메가, 100메가 B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쉴드,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더넷 쉴드에는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더넷 쉴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제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두이노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두이노 항목 중에 쉴드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쉴드 항목에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에 가서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쉴드에는 요 이더넷 쉴드를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끌어다 써야 되는 그 기능하고 그다음에 SD 카드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요. 이 설명되는 기능을 바탕으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더넷 실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보면은 이더넷 실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팅하고 SD 카드를 쓰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스케치 툴에서 파일의 예제 쪽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 그 이더넷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이란 부분에서 이 예제를 이용하면은 이더넷 관련된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이더넷 쉴드는 현재 아두이노 우노에서 11번, 12번, 13번 핀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쉴드를 아두이노 우노에다 탑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이더넷 처리를 위한 핀 번호들이죠. 그다음 이더넷은 요핀 4번 핀을 이용해서 SD 카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쉴드 아두이노의 4번 핀을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더넷 쉴드에는 이더넷 포트와 SD 카드 슬롯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포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가 제공하고 있는 이더넷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SD 카드 슬롯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SD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더넷을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더넷은 이더넷 쉴드를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이렇게 적층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케치 프로그램의 예제에 가서 이더넷을 선택하고 그 중에 샘플 코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더넷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런 이더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발 환경 구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더넷 쉴드를 쓰기 위해서는 공유기가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공유기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그 이더넷 쉴드를 탑재한 아두이노가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이더넷 쉴드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니까 기존하고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더넷 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아두이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유기가 다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유기는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공유기에다가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환경에서는 이제 이더넷 쉴드를 통해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다시 이더넷 쉴드에 접근할 수도 있고, 이더넷 쉴드를 통해서 공유기일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는 걸좀 인지하시고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스케치 프로그램 보면은 예제 안에 이더넷 부분 안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요. 이더넷 그 예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웹 클라이언트라는 예제를 통해서 이더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 이렇게 선택한 그웹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구글 웹페이지를 접속해서 정보를 읽어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더넷을 쓸 때는 반드시 이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에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따따따 구글 같은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내부 IP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더넷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쓸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이 연결되면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떤 처리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될때 접속을 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커넥트라는 명령을 통해 접속이 되죠.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80번 포트를 쓰는 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80번 포트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에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긁어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를 긁어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지를 체크한 다음에 가능하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어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에 출력해봐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디스커넥팅 메시지를 뿌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이 코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시리얼 포트 그쪽에 시리얼 모니터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접속하게 되면 구글 사이트의 정보를 쭉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방금 전에 그 개발 환경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죠?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림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이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결 확인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더넷 쉴드는 그 공유기가 할당하는 IP 주소를 바탕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에서 세팅되는 IP 주소를 좀 면밀히 봐야 되겠죠. 이더넷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제인데요. 웹 서버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웹 서버라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 자체에다가 웹 서버를 탑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해서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SPI하고 이더넷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똑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IP 어드레스 IP라고 하는 거는 그 아두이노에 탑재되어 있는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에서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한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IP 주소로 접근을 해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공유기를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IP 주소가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IP 주소 체계에서는 192.168.xx라고 하는 주소로 해가지고 사설 IP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IP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약간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좀 다르게 된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공유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 쓰는 그 공유기는 이 뒷부분이 192.168에 11로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더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더넷 서버에 80을 할당해 주면 되고요. 이 할당해 준걸 바탕으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한 그웹 서비스나 웹에 접속하는 코드들은 사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서적 또는 강의 노트, 그 수업과 같이 제공한 강의 노트 또는 아두이노 사이트에 대해 그 제공하는 그 문서들을 참조하셔서 좀 패턴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빨간색 쳐져 있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더넷이 해당 맥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IP가 세팅되면 여기서 이제 이더넷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비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더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외부에서 그 아두이노에 작동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이 요청이 되면 그 접속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컴퓨터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외부 커넥터가 발생을 하면 외부에서 보낸 정보를 쭉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읽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보는 HTTP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HTTP의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 프로토콜의 규칙이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 1.1 기반의 200이란 메시지가 OK다라는 게 이제 규칙이고요. 이런 것들은 위키피디아에 HTTP를 좀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서적을 참조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정보들이 쭉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두이노에다가 방금 전에 작성한 코드, 이 작성한 코드는 사실은 작성이 아니라 아두이노가 제공하고 있는 샘플을 그대로 실행시킨 거고요. 이 샘플을 실행을 시키면 그리고 아두이노에 그 배포를 해서 이더넷 케이블을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웹 서버가 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볼수 있죠. 이 환경에서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서 192.168.11.177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했던 그 주소 있죠? 그 주소를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은
웹브라우저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내용이 그거죠. 웹브라우저는 그 아날로그 핀에서 값을 계속 읽어서 뿌려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뿌려지는 순간 그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창에는 웹브라우저의 접속 로그 정보가 쭉 출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두이노 쉴드 위에서 작동하는 웹 서버가 컴퓨터에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접속한 거를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유무선 확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하고, 그 다음에 이더넷 쉴드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인터넷 연결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유무선 데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이더넷 쉴드 예제를 좀더 많이 보시고요. 실제 이것들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유무선에 관련된 아두이노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